이거 지금 꼬리 잘라서 그 피 빼신 거죠? 심해 했다 그러나? 예, 심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아직 꼬리 덜 떨어졌네? 3kg 300? 아, 이게 꼬리를 잘라서 이제 심해한다 그래요? 피를 빼는 거죠? 야, 피를 빼야죠. 피를 빼야 맛이 좋아지고. 네, 피를 빼야 살도 깨끗하고 느낌도 좋고. 그러면 저희 어부의 아들 구독자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딱 해서 이 상태로 무게 재주셔야 돼요. 예. 네, 고맙습니다. 팩 떠주세요. 예, 예. 전동핀을 제거해.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에서 전북상해가 최초 도입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뭐 한두 군데 있긴 있는데 제가 많이 씁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생선에 비어 비닐이 더 빨리 벗기지만은 생선이 더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손상하지 안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잡으실래요 한번? 자, 자 쭉 나가자니까요. 아 예전에는 그 숟가락 뭐 포크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긁었는데 그건 생선이 이게 손상이 많이 간다. 아, 이거로 하면은 봐봐요. 이런 게 뺏겨가잖아요. 아, 예, 이건데 네. 이거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마려도 이렇게 이런데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피부가 밝히면 좀 이따 마스크 할 때 굉장히 이거 불편해요. 비늘이 막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나니까 이건 자동으로 자,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싹 돌아가요. 저 이 톱날이 돌아가잖아요. 저. 네. 저 돌아가요. 그냥. 구석. 뭐 하시는 거예요, 그나? 아가미 이제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가미 이제 뜨게 되면은 그 매운탕을 끓일 때 아가미가 들어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미를 충분히 빼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르신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해요. 정석이 정석. 옆으로. 그리고 하나를 돌면서 하는 거죠. 아, 배 쪽을 먼저 자르고 등 쪽을 자르시네요. 이렇게 해야 정석이요. 아, 딱 있다가. 네. 그러면 이거 3.3kg 잡으셨는데 순살만 해서 무게 얼마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모든 거. 아 이쪽 아가미 살도 제거하고 아가미가 아니라 저 뭐죠? 갈비살 쪽 배, 배, 갈비살 최대한 살려야 돼. 껍질을 안 벗긴 상태로 한번 달아보죠. 자 이게 그러면 살만 이렇게 쬐었을 때 아까 3.3kg 머리 빼고 갈비 쪽에 뼈 있는 부분 그쪽에 살 제거하고 딱 순수하게 요게 이제 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삶 얼마에 1.3kg. 아, 아까 3.3에서 1.3이죠. 그러면 딱 수율이 한 40% 정도 나오는 거네요. 예, 40%면은 도우미가 40%면 최고 상품이라는 거예요. 아, 머리가 크니까 아, 네. 아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네, 살이 뚱뚱 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40%면 최고 수율이 잘 나온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썰어 줬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마스카라 할 때 도로질을 잘해야 돼. 도로질을 잘못하면은 도루질이 뭡니까? 도루라면은 이 물을 줄 수 있는 거 도루. 이 껍질에다가 파츠에다가 물을 주듯이 파츠에 물을 주듯이 그런 고루고루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처음에는 이렇게 가위부터 먼저 시작해서 대바지를 나중에 한대요. 아, 이게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린 요령이 있다. 아, 이거 아까 3.3kg 그거 참돔 그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3.3kg면 키로당 2만원 받으시고 횟드는 비용 5천원에서 키로당 25,000원 어부의 아들 채널은 네네. 무조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참돔은 2만원에 횟드는 비용 5천원 거기에 피도 빼주셔야 되고 네. 예, 고맙습니다. 전북상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